오늘은 4월 20일이고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저희 11분의 구독자분들과 식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 11번째 제주도에 계시는 저희 회원님을 뵙고 이제 저는 비행기를 타고 다시 세종으로 갈 예정입니다. 4월 4일 서울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이 여정은 그동안 판교, 그 다음에 충청남도 공주, 그 다음에 전라도 광주, 대전광역시 등을 거치면서 오늘 드디어 마지막 여기 제주를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과의 1대1 식사 이벤트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제 마음은 구독자분들과 즐겁게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 이상도 이하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정을 모두 마친 지금은 그동안 저에게 해주셨던 좋은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기쁨을 드린 만큼 제가 또 위로를 받는 그런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다산 에듀가, 그리고 이제 제가 걸어왔던 그 지난 그 길은 이제 영광의 순간으로 혹은 아주 즐거웠던 시간으로 잘 제 마음속에 간직할 것 같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께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기술 교육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있으면서 앞으로 아주 많이 재미있는 것을 하고 싶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고 갑니다. 제주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되게 기다려졌고, 그리고 한 분 한 분 우리 고등학생부터 60이 넘으신 분들 구독자 한 분 한 분 만나게 되면서 진심 어린 마음 말씀을 잘 받고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항상 베풀어 주신 사랑만큼 저도 더 많이 노력을 할 테고요. 그렇게 되면 뭐 꼭 구독자 수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다산 에듀, 그리고 이 채널 전병칠이 유의미한 그러한 어떤 존재로서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집에서 나와서 청주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바로 제주 와서 지금 점심 먹고 이제 바로 올라가게 되는 이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 이 영상으로 제가 이번 프로젝트를 잘 마감했다는 것을 인사드리고요. 중간중간에 다른 분들과 식사하고 그 다음에 말씀 나눴던 거는 중간 정리할 그럴 기회가 된다면 다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죠? 역시 제주도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모습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저는 다시 운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주도의 돌담 공원입니다. 자, 공항 가는 길에 좋은 곳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저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